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잘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쉬게 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만 와야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뭐 밥도 어디 전기밥솥이 있나요? 그냥 불 떼가지고 밥을 지시고 또 뭐 이렇게 세탁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보면 냇가에 우리 어머님도 저 냇가에 이불을 하나 이고 가가지고 그 양잿물 가지고 이제 뭐 방맹이 두들려 가면서 이렇게 또 그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왜 이렇게 옷은 잘 떨어지는지 또 바지 이렇게 뉘부여주고 또 양말을 또 이렇게 또 꼬매주시고 그래 참 하루 종일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여성분들은 좀 편하시죠? 네, 뭐 전기밥솥에 꽂으면 밥도 되고 말이에요. 또 뭐 요즘은 뭐 세탁기도 발전을 해가지고 뭐 드럼 세탁기라나 뭐라나 뭐라 둥탕둥탕 하면은 주름까지 다 펴지고 말이에요. 말리면서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대리미 할 것도 없고 또 옷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보면 그 옷장에 말해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버릴래도 또 버리기는 또 아깝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떨어지는 일은 없고 참 이렇게 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 편하십니까? 또 편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뭐 아이들도 많이 낳지만은 요즘 힘드니까 아이들도 안 낳아요.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 낳지 말자 뭐 그러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경쟁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휴가를 가도 그래요. 휴가를 가도 뭐 휴가를 즐길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걱정해야지.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내가 휴가 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잘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등등 해가지고 이 불안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휴가를 가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에 올라가서 보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오늘 남자들은 땅을 경작을 해야 되고 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수고를 해야 살아가게 됩니다. 또 여성들은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는 자식을 키우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우리의 짐은 덜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대로 또 결혼한 이들은 뭐 아내가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입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건강을 허락할 때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다. 왜? 이 폐와 폐 사이에 림프 종이 생겨서 이 캔서, 그래 그거 뜯어낸다고. 또 혈관이 막혀서요, 그 팽창시키는 그 튜빙을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오늘 돈이 많아도요, 오늘 건강하지 못하면 늘 염려와 걱정의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위가 높으면 좋겠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포항제철의 박태준 사장, 이 철의 사장이라고 그래서요, 얼마나 참 뭐 위세당당합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한참 지나니까요, 정권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일본으로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이 먹을 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잠잘 자리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대단한 분인데도 일본에 가서 먹을 거 걱정, 잠자는 걱정, 왜 그래요? 아는 사람들도 혹시 그 사람 도와줬다가 자기도 경칠까봐. 그래서 눈치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보복심, 앙심, 증오심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되고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그분의 따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꾸 권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가족도 우리가 좋지요. 그러나 가족도 사실은 우리 장례식까지만 같이 가요. 장례식 지나면 더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자녀라고 해도 장례식까지만 같이 갈 수 있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족이라고 해도 때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가족들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오는 자는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하셔서 천국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작사자이신 엘리자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 불량 소년을 만나서 이 소년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 예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불량 소년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 기와의 그 요즘에 뭐 스레드겠죠, 그걸 가지고 이분의 그 등짝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되고 꼼짝없이 침상에 눕게 됐습니다. 그래 뭐 똥 오줌을 다 받아낼 정도로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러한 부상을, 다 척추에 부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그 석고 바른 붕대를 이제 감아놓고 이렇게 있게 됐는데, 오늘 그분이 진 찬송이에요.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요,
오늘 세상에 남이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갈 길 멀고 험해지. 그러나 주님만 따라갈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가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나와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어떤 존재예요? 무조건 믿을 만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머니라면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어머니라면 어머니께 나오게 될 때에 그 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에 가면 어때요? 다른 사람은 앵앵 울고 난리가 나죠. 어머니한테 가니까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복음. 오늘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과 누구와 대비를 한다? 어린아이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실제는 헛똑똑이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나 많은 거 배웠어, 나 뭐 다 알아.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이런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지혜를 갖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어머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마음, 그 신앙을 가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오늘 그 사람들에게 뭘 보였다는 거야? 이것을 보이셨다. 천국의 복음, 지혜로운 행복한 삶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러분 NBA 프로농구죠? NBA 이번에 MVP Most Valuable Player. 저도 영어 좀 할 줄 안단 말이야. 이럴 때 한번 써먹어야지. 그 최우수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오크라마 시티 그 농구팀이잖아요. 그리고 MVP 상을 받으면서 이제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때문에 거리에 나가는 것을 어머니가 막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제 등 뒤에서 옷을 입혀주시고요, 식탁에서 내가 먹을 동안 지켜봐 주시고요, 내가 먹었을 때 어머니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침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 MVP가 됐는데 사실 진정한 MVP는 제 어머니십니다. 어휴,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떻게 어머니 주관에 딱 맞아떨어졌는지 방송사마다 그 인터뷰 그거 모습만 쫙 아직도 나와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흑인 소년으로서 참 가난하지만 어머니만 믿으니까 오늘 자기가
출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며 우리의 주님을 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그저 어머님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쉼을 주시는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2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 유명한 신학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게 오면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말만 하면 공허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참심을 얻으리라. 어떤 존재입니까?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오실 그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때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여기 아들이라는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한 번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 함이라. 이 아들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힘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뭐 27절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문제까지도 다 위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노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찬송가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음식은 한번 먹으면 조금 지나면 배가 고파요. 또 음료수도 마시면 조금 지나면 목마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를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주님께 오는 자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우리는 육체적인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쉼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은퇴하셔서 평안하시죠? 그러면 더 힘들어하시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갖는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영혼의 만족, 마음의 만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뭘 부원합니까?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뭘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송아지가 나서 크는데요,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은 코를 뚫어줘야 돼요. 코뚜리를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컨트롤해야 돼. 손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사람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워야 되죠. 멍에를 메우고 농사짓는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송아지가 다 크는데 자유롭게 쉬거라 그래가지고 코뚤도 안 뚫어놓고 멍에도 메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채소 다 망가뜨리고요, 남의 콩밭에 들어가가지고 콩 다 뜯어먹고 완전히 그 집안에 망신시키고요, 손에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멍에 뚫어지지 않은 손은요 도살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왜? 말썽만 부리니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한 1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믿으세요. 그런데 2년, 3년 나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된다? 신앙의 도살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멍에를 메셔야 됩니다. 멍에를 메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면 다 참석을 하세요. 참석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오늘 미국 교회가 쭈그러드는 원인이 무엇이었어? 가면 허연 머리 가진 사람만 앉아있네. 까만 머리, 노란 머리는 어디 갔노?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쭈그러들 수밖에 없죠. 예. 이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경우가 없어요. 예. 그저 편안하게 예배 뭐 그냥 주일만 한번 편안하게 드리면 되지 뭐. 예. 그래요. 많이 그렇게 드리세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멍에를 메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 평안을 주시는.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그냥 뒷자리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다. 밥만 먹고 간다. 그거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할 사람은 교사를 하고요,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 하실 분은 성가대를 하고요, 또 위원회에서 일하실 분들은 일을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멍에를 메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너희 마음에 내게 배우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세상에 지혜를 가지신 분들, 슬기롭다고 하시는 분들, 경험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저 어머니 말이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내 지혜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요건 요건 요건,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참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세요.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능력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심을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을 우리가 무조건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